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제3지대에 모색했던 세력들이 이 4당 합당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. 자, 개혁신당, 이준석과 양향자 중심의 개혁신당, 그리고 이낙연과 김종민의 새로운 미래, 그리고 금태섭과 유호정의 새로운 선택, 이원욱과 조응천의 원칙과 상식, 이 네 개 세력이 통합신당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동안 각자 창당을 했다가 또 같이 함께 하자고 했다가 창당하는 작업에 나타나지 않았다고, 않았다가 이렇게 네 개 세력이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신당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. 자, 이들은 이 통합 당명을, 이 신당의 통합 당명을 이 이준석이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으로 하고, 공동대표는 이준석과 그리고 이낙연, 이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.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공동대표로 했고,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. 자, 이들 네 개 세력이 전격적으로 모임에 따라서, 전반적으로, 이 제3지대가 하나로, 말하자면 빅텐트로 모여있는데, 자, 그런데 여기 보면, 뭐, 이준석과 이낙연, 그리고 원칙과 상식,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, 이 모두가 다 개성 있는 인물이고, 이 이준석과 함께하는 사람들, 자, 이게 몇 달을 갈까?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몇 달을 갈까? 이 내부 총재를 많이 하고 있는 이준석이가 여기에 들어갔어.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니까, 거기다가 자, 윤핵관과, 윤핵관과 비슷하다. 핵관들이 모여서 뭔 회의를 한다. 아,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이 저격을 했던 이준석이기 때문에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쪼개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이 의석을 바라보고, 자, 그래서 지금 이 비례대표나 또는 지역구를 바라보고 모이는 세력들이어서, 자,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책임론 내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좋은 지역구를 가지려고 충동을 할 수가 있고,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, 여기 모이는 인물들의 대부분 보면 좌편향들입니다. 이준석을 빼면 거의 대부분 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인물들이고, 사실상 이준석도 거기 왔다 갔다 한 인물이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민주당이 분당을 한, 확실하게 분당을 하고, 분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흩어져 있던 민주당이 하나로 모이는, 그래서 이재명에게 직격탄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직격탄이 되고, 자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거기서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모이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, 이재명 정당에게 타격이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이원욱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희가 설 연휴 밥상에다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, 자, 드디어 합의를 보게 돼서 국민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김종민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기득권 정당 에 대해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공개 추진하는 데 반칙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 다 민주당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또 다른 민주당, 작은 리틀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있다. 거기 민주당에다가 이준석만 간 것이다. 그러니까 이준석은 원래 색깔이 좌우 구분이 없는 좌파 성향의 이 색깔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, 그래서 이준석은 자기 진짜 속내를 보이게 되고, 민주당에서 빠져놓은 조응천, 이원욱, 거기다가 금태섭, 양형자, 이낙연, 뭐 김종민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로 보입니다. 그렇게 민주당의 또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면, 지금 얼마 전에 여기에 지금 15명 정도가 문의 왔다 이랬는데, 지금 아마 더 많이 문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에서 견디지 못하는 친문들이나 이런 세력들이, 공천을 받지 못한 세력들이 대거 1위로 몰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자,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폭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이재명의 타격을 받게 되고, 자, 여기에 이 신당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. 자, 그걸 보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신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는 개혁신당, 그리고 새로운 미래, 새로운 선택, 원칙과 상식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 최고위원회는 그동안 4개 파가 들어와서 하나 만드니까 4개 파 대표가 들어와서 그래서 만들어진
진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파가 그게 개파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끊임없이 견제하게 되고 특히나 이 공천 과정에서 여기에 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자,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기로 했습니다. 이들은 설 연휴 직후에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 합당 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. 자, 이 조속한 시일 안에 설 연휴 직후에 이렇게 합당 대회를 한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겁니다. 그만큼 여기 갈등 요인이 너무나 많다. 특히 이준석이라는 자 때문에. 자, 그간 내갈래로 합종 연행을 모색했던 제3지대가 전격 합당하기로 하면서 자, 오는 4월에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뭐 위력을 이끈없던 간에 이재명 민주당의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자, 지난달 26일 날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제3지대 정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유권자가 자, 이 24%였습니다. 24%. 그래서 이 제3지대 정당이 통합해서 바람을 탈 경우에 자, 그래서 이 양당 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자, 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지금 이 민주당은 처음에 시작할 때 180석이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110석이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대거 빠져놓은 세력들이 지금 여기 제3지대에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제3지대도 갈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이다.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경률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도 빠져나갈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보수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좌파화 또는 말하자면은 이 진보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진보 지지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지지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경률 같은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제3세력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세력들 아닌가. 자 그렇게 볼 때 국민의힘은 더더욱더 자기 색깔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확대해야 되는데 넓혀가야 되는데 과거의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에서는 뭐 8대2 또는 7대3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 거기 눈치 보고 거기에 명분 뭐 이게 빠져들어가지고 작용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도 뭐 이 말하자면은 진보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보수층을 더 강화하게 되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쫙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발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. 자, 지금 제3지대 4개 그룹이 합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합당이 제대로 될지도 관건이거니와 자 이대로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것. 자 이재명 정당 앞으로 더욱더 분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고 이 세력들이 더더욱더 민주당 안에 있는 이 친문이나 또는 비명계에 러브콜을 보는 게 되고 그래서 대거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